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우리 problem set 세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problem set은 보통 여러분들 그냥 읽고 풀면 되는데 좀 복잡할 경우 제가 이렇게 다시 좀더 안내를 합니다. 이번에는 파트가 하나 있고 두개 있고 파트 1입니다. 여기는 recursion에 관한 건데요. 제가 예를 좀 여러 개 들어놨습니다. 여기 예를 보면은 9개가 있죠. 이 중에서 4개 정도를 제가 했습니다. 4개. 여러분들이 5번부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한번 살펴보면 implementing recursion functions.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base case하고 그다음에 recursive case 이것을 구별해 가면서 하나하나 연습을 해보면 몇번 해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맨첫 번에 그 유명한 팩토리얼 경우죠. 팩토리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타일을 두 가지 제가 써놨는데요. 스타일을 두 가지 써놨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고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코딩할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GCD 이게 뭐예요? 최대 공약수인가요? 그거 구하는 것도 여기 있고요. 그거는 제가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고 피보나치 이것도 해놓고 버니 이어스 이것도 해놨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부터 example 5부터 버니 이어스 이거부터 연습을 해봅니다.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예. Recursive function은 우리가 익숙해야 돼요. 앞으로 자주 한 학기 내내 쓸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9번까지 여러분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드라이브 파일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요 recursion.cpp 요거를 계산하면 되고요. recursion 요거를 여러분들이 코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그볼 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혼동하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i예요. 마이너스 i 옵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include 파일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소스 코드에서 include 파일을 쓸거 아니에요? 그러면 include 파일이 어디 있다. 그 폴더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폴더 이름을. 이건 uppercase i고요. 그러니까 폴더 이름만 지정하면은 알아서 자기네 컴파일러가 거기 가서 필요한 include 파일을 갖고 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소스 코드 안에 include 파일을 지정해 놨잖아요. 예? now ic.h 그 지정해 놨으니까 include 파일은 소스 파일 그 파일 이름을 여기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폴더 이름만 주면 되죠. 그 다음에 근데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라이브러리 우리가 이제 그 라이브러리 링크를 하는데 라이브 now ic dot now dot a 이런 파일이 있다고 해봐요. 여기 라이브러리 파일이거든요. 이 라이브러리 파일을 링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라이브러리 파일이 어디 있는지 먼저 알려줘야 돼요. 그때는 여기 마이너스 L입니다. 마이너스 L, 어퍼케이스. 그래서 폴더 이름을 먼저 주어줘야 합니다. 물론 이거는 relative, 상대 패스입니다. absolute 패스가 아니고, 절대 패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과 제 환경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이 소스 코드 파일이 있는 데로부터 어디에 있다 되는 그 폴더 이름을 이렇게 정해줘야 돼요. 그 다음은 라이브러리 이름도 정해줘야죠. 근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폴더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이름도, 파일 이름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건 여기 있습니다. 폴더 이름을 가르쳐줬으니까 파일 이름을 가르쳐줄 때는 폴더 이름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L입니다. 마이너스 L, 라이브러리 L. 여기는 uppercase L이에요. 마이너스 L, 폴더 이름을 가르쳐줄 때는. 여기 특이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거는 라이브러리 이름이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죠. Live now I see that A가 library 이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Live를 빼야 돼. 여기를 빼서 이 뒷부분만 알려주면 A도 빼고요. That A도 빼고 요 now I see만 알려주면 돼요. 왜 그렇게 했냐고요? 이것을 디자인한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Library name이 이렇게 길지라도 live now I see that A인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define 해주는 거는 요 command line에 minus L에다가 그 다음에 lib는 빼고 now I see 여기까지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여기 가서 요 파일을 가져옵니다. 요거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요거 항상 우리가 혼동하고 이해 잘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요거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요게 한 파트예요. Recursion. 그래서 요 파일만 제출하면 됩니다. 드라이버 파일은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 다음 파트 2로 갑니다. 파트 2. 파트 2는 템플릿이라는 걸 배웁니다. 여기는 4개의 파일이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 바이너리 서치에 관한 것도 있고요. 머지 소트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파일이 여기 참 많이 제공이 되죠. 이런 파일 제공하는 거 여러분들 유의하게 보시고요. 여기서 보면은 처음엔 스켈리톤 코드들이 쭉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실행 파일이에요. 여러분들 해볼 수 있는, 실행해볼 수 있는. 근데 도대체 템플릿이 뭡니까라고 이제 처음 들어보는 그런 터미널로지죠. 템플릿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아주 유용한 겁니다. C++의 유용성을 극대화한 경우예요. C에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C++에서만 할수 있는 근데 아주 유용한 그런 거. 근데 아주 간단해요. 또 의외로. 그리고 여기서 제가 function template이라고 불렀는데요. function template. 왜 그러냐면 class template도 있거든요. 근데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class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function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을 여기서는 안 하죠. 그래서 저는 function template만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그대로 클래스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버블 소트라는 거 배웠죠? 그 필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블 소트. 버블 소트 우리가 이렇게 구현했어요. 인테저 리스트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n개의 엘리멘트가 있다. 그걸 이제 소팅하는 거예요. 뭐 간단한 프로그래밍이죠. 버블 소트. 여기 버블 소트 프로그래밍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원한다. 여기서 더블을 패스하고 싶은 거예요. 더블. 인트가 아니라 여기 위에서는 인트를 빨간색이 막 쳐지네요. 인트를 지원했죠. 위에서는 인트를 패스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블을 패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펑션 하나를 더 만들어야죠. 더블. 더블 소트.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만들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밑에 거를 컬할 거고요. 아니면은 위에 거를 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서드 오버로딩이죠. 근데 이거 하면은 똑같은 코드. 아주 똑같은 코드죠. 뭐만 달라요? 데이터 타입만 다른 거예요. 인풋의 데이터 타입. 나머지 알고리즘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은 알고리즘을 두번 쓰면. 내가 알고리즘 뭐 버그가 있어서 고친다 그러면 몇 군데를 고쳐야 돼요. 두 군데를 고쳐야죠. 근데 또 다른 거가 있다 그래요. 만약에 캐릭터 어레이를 소팅하는 게 있다 그래 봐요. 그러면 캐릭터 어레이 그럼 세 군데 펑션이 똑같은 펑션이 세 개나 있죠. 이러한 어려운 점 때문에 그러면 메인터넌스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도입된 게, 그러면은 이 타입을 지금 무슨 타입인지, 이 리스트가 무슨 타입인지 파라미터로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 그럼 파라미터로 보내주면 그 파라미터에 따라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코딩을 제너레이트 하면 되잖아요. 그쵸?
타입을 보내주면 그때서야 이제 요게 요런 펑션을 만들면 되겠구나. 안에는 똑같고 타입만 바꿔주는 펑션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컴파일러가. 그게 템플릿입니다. 너무너무 편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템플릿 타입 파라미터를 보내줄 것인지, 이제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어떻게 보내줄 것인가. 그게 이제 펑션 프로토타입입니다. 그 펑션을 정의할 때그 펑션의 타입을 미리 앞에다가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럼 컴파일러가 그 타입을 이용해서 유저가 어떤 파라미터를 패스해 주는지 보고 새로운 펑션, 그 타입에 맞는 펑션을 제너레이트 해 주는 겁니다. 쉽죠? 네, 여기 이제 맥스라는 펑션이 있어요. 가장 쉬운 예로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맥스. 두 개를 비교하고 두 개를 비교한 중에서 큰 거를 리턴해 주는 거죠. 맥스. 뭐 간단한 펑션이죠. 한 줄짜리 펑션. 근데 이거를 인트가 아니라 나는 더블로 비교하고 싶다. 뭐 캐릭터로 비교하고 싶다.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 인트를 패스해 주면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여기 코딩할 때는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정해주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하는 그런 파라미터 기호로 여기를 씁니다. 타입을 인트라고 쓰지 말고요. 그러면 안 되니까 T라고 컨벤셔널리 우리가 전통적으로 T라는 거 여기 있죠. 전통적으로 T라는 걸 씁니다. 여기서 T라고 이렇게 써야죠. T. 리턴하는 거예요. 뭐예요? 인티저 타입이죠. T 타입이라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코딩을 하는 겁니다. T를 이용해서. 다 똑같이 그냥 그 인트가 필요한 데마다 T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컴파일하면 컴파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T가 뭔지 모르잖아요. T가 뭔지 모르니까 컴파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가 뭐라는 거를 앞에다가 정의해 주는데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템플릿, 그 다음에 less than, time name,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greater than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요즘 어떤 사람들이 여기를 class name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object-oriented programming 하면서. 근데 time name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둘다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time name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럼 컴파일러가 알아요. 아, 이 다음에 나오는 t부터는 그냥 나중에 대체될 타입 이름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컴파일러가. 그래서 이렇게 컴파일을 해줘요. 그리고 실제 레이드 바인딩으로 나중에 데이터 타입이 정해지면 그때 이 펑션을 다 여기 인트면은 인트로 바꿔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냅니다. 좋죠? 너무나 편리하죠? 이게 펑션 템플릿입니다. 뭐 이론은 간단해요. 그 다음에 거기 파라미터 타입네임이 두 개라고 그래봐요. 여기가 인트로 들어오지만 리턴하는 거는 더블로 리턴해야 된다 하면은 여기 두 개로 쓰면 됩니다. 두 개로. T와 T2로. T1, T2로 두 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따로 강의를 놓고 하려다가 그냥 이 피셋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거 잘 활용을 많이 안 하는데, 여기 이제 요거를 address, reference로 이렇게 패스해주고 또 패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좀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resources를 또 절약하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 simple, 단순한 primitive variable들이 아니에요. integer type, 뭐, class일 때는 많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primitive data type이니까 그냥 이거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쓰나 안 쓰나 똑같이 이렇게 코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이제 max를 실제로 그 하는 여기 Max 펑션을 부르는 거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 메인이 있습니다. 메인. 메인에다는 이거를 안 씁니다. 펑션 프로토타입이에요. 메인에서는 사용하기만 하지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여기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Max 펑션을 인티저로 불렀죠. 39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Max 이렇게 더블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펑션은 하나를 썼을 때요한 줄을 추가함으로 템플릿을 추가함으로 우리가 코딩을 정말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캐릭터도 소팅할 수 있습니다. integer type, double type, character type. 그러면 다 알아서 여기 템플릿에서 컴파일할 때 펑션을 3개 만드는 거죠. 우리 코딩은 실제로 하나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컴파일러는 같은 펑션을 different type으로 3개를 generate 하는 거죠. 그리고 컴파일 해줍니다. 실행 파일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한 예고요. 그 다음에 example 2는 우리 버블 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건 더 쉬워요. 이 안에 우리가 인트를 굳이 쓰는 데가 없잖아요. 요 리스트를 빼고는. 그러니까 여기만 t로 바꿔주면 돼. 요거하고 요거만 바꿔주면 돼. 위에 템플릿 타임네임 t만 더해주고 요거만 바꿔주면 나머지는 하나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그 다음에 프린트 리스트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요 펑션의 t를 요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유저가 바꿀 수 있다. 여기 메인 있죠? 메인, 버블 소트. 여기서 우리가 이걸로 소팅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걸로 소팅을 할 수도 있어요. 위에 걸로. 근데 이 밑에는 하나 더 바뀌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 이거를 C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C++에서만 있는 템플릿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요번 학기에 우리가 몇번 활용할 겁니다. 요런 기능들을.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처음 배우는 거고요. 그거를 여기다가 적용해 보세요. 바이너리 서치.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 우리가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여기 바이너리 서치 있고요. 바이너리 서치가 펑션의 이름이 이렇게 두 군데서 쓰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는 유저가 부르는 이름이고, 요거는 실제로 바이너리 서치가 리커시브하게 일어나는 펑션 이름이에요. 펑션 이름은 똑같지만 파라미터가 다르죠. 시그니처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어떤 펑션을 부를지 선택을 해서 부르게 됩니다. 코딩 여러분들이 여기다 코딩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랜덤 넘버로 이렇게 랜덤 키를 발생시켜서 그 랜덤 키로 여기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코딩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스켈리톤 코드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친절하게도.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는 인티저로만 그냥 코딩하세요. 그래서 인티저로 코딩해서 아, 이게 확실히 작동이 되는구나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템플릿을 사용하는 거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인티저로 확인하고요. 테스트도 이렇게 몇개 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코딩 이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이게 완전히 다 돌아가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 템플릿 버전 바이너리 서치.cpp를 여기는 바이너리 서치 t.cpp 여기는 바이너리 서치.ppp 지금 위에 첫 번째 구현하는 건 여러분들이 바이너리 서치.ppp 요거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결과는 바이너리 서치하면은 그 서치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서치 인덱스 파운드한 키를 찾은 인덱스를 리턴해 주죠. 그게 이제 리턴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입니다. 리스트 2 인덱스 2에 여 6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0, 1, 2. 한번 이제 여기서 이제 발견한 거죠. 우리가 서치를 6으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랜덤 넘버로 제너레이트 했는데 6을 한다. 랜덤 넘버를 어떻게 제너레이트 했냐면요. 첫 번째 거하고 맨 마지막 이게 솔티드 리스트 돼 있으니까 민이 3이겠죠? 3이고 맥스는 얼마예요? 맥스는 11. 그럼 3하고 11 사이에서 랜덤하게 숫자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리스트에 있나 없나를. 지금 일부러 리스트를 좀 빼먹었죠? 여기 4도 없고요. 7도 없고 뭐 10도 없어요.
그래서 랜덤하게 이제 이렇게 여기 6번을 이렇게 실행해 봅니다. 6번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리스트의 사이즈겠죠. 그래서 6번 테스트를 합니다. 해서 6이 랜덤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리스트에 보니까 2에 들어가 있죠. 리스트 오브 2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랜덤으로 또 10이 나왔어. 찾아보니까 리스트에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리스트에 있다 그러면 어디 들어가겠어요? 9 다음에 여기 11 있는 자리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위치를 어디에 9가 10이 있었으면 어디에 들어갈 만하다 하는 그 인덱스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5에 들어갈 뻔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7도 마찬가지고요. 7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디 있을 뻔했어요? 8이 있는 자리에 있을 뻔했죠. 그래서 8의 인덱스를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이거에 이제 바이너리 서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서치 T는 똑같은 함수인데, 그 다음에 템플릿을 여러분이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바꿀 필요 없겠죠? 템플릿만 거기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도 실행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실행해 보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 타입을 바꿔가면서. 근데 위에 여러분들이 개발한 그러한 소스코드는 하나도 바꿀 필요가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바이너리 서치 T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그 샘플 버전을 이렇게 해보시면요. 옵스. 예. 요겁니다, 여기. 여기 리스트가 바뀌었죠? 리스트가 바뀌었죠? CEFHIK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어떤 랜덤하게 숫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랜덤하게 이제 C부터 H까지 S키 그 넘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랜덤하게 어떤 알파벳을 발생시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코드상으로는 이게 캐릭터인지 인티저인지 뭐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알고리즘인데 이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파일 이름을 이렇게 T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바이너리 서치를 먼저 완성하세요. 그럼 거기서 디버깅을 다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게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그 파일을 그대로 카피해서 바이너리 서치 t-cpp를 만든 다음에, 여기 X 붙인 건 제가 테스트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은 X 없이 하세요. 만든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머지 소트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머지 소트는 우리가 강의 중에 다 이제 코드를 거의 다 주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꾸면 되고요. 저도 이렇게 코드를 안 줬어요. 여러분들이 강의 중에서 보면서 여기 와서 하면 되고요. 스켈리톤 코드는 약간 여러분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코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거를 완성한 다음에 여기에 잘 작동이 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또 merge sort t.cpp를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바이너리 서치와 같은 방식으로 merge sort t.cpp를 또 구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나면요,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t로 다 바꿔주는 거죠. 그다음에 merge sort에서 제가 한 가지 강의 중에 나온 거와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이런 헬퍼 펑션을 제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럼 메인이 굉장히 심플해졌죠. 그래서 이 메인에서 멀지소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 멀지소트에 가면 요 펑션이죠. 요 펑션에 가면 여기에서 이 멀지소트를 요거를 부르게 되죠.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네. 이 억수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불러야 합니다. 요 값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여기가 있으면 TA, A도 알고,
n도 알고. 그런데 이 aux는 뭐냐면은 a와 같은 사이즈의 빈 메모리 공간입니다. aux. auxiliary. 보조 메모리라는 거죠. 이거를 프로세싱 할때 메모리가 하나 더 필요해요. a만큼. a 사이즈만큼 aux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은 이 aux를 메모리 얼로케이션 하고요. 얼로케이션 할 때도 똑같아요. t로 보통 int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int n 이렇게 해서 메모리 얼로케이션 하죠. 그럼 int 대신 뭘 쓰면 됩니까? t를 쓰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얼로케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aux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요거를 호출하면 됩니다. 이상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샘플 1이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마이너스 여기 std C++11이라고 옵션을 집어넣어 놨잖아요. 지 컴파일 할 때. 윈도우에서는 이거 이 옵션 없어도 괜찮은데요. 맥에서 쓸 때는 이 옵션이 들어가야 합니다. 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요런 for loop를 사용하기 때문에 맥은 좀 올드 버전의 C 컴파일러가 설치되어 있어서 요거를 C++11 버전을 사용하도록 디파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미리미리 시작해야 합니다. 디버깅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 그 템플릿을 쓸때그 단점 하나는 디버깅 메시지가 좀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그래서 또 간단하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에러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숙제를 미리미리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숙제는 아까 앞에 것까지 합쳐서 5점짜리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도전하는 게 재밌는 거죠. 예. That is good. All the time.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